17년 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 미선양의 추모 행사가 지난 13일 사고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효순 미선 평화공원 조성위원회는 양주 광전명 효촌리 사고 현장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평화공원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고 현장에 있던 미군 추모비 자리에 시민 추모비를 세웠고 오는 10월쯤 평화공원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신효순 신미선 양은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는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졌습니다.